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화장품주 수출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1월 달에 지표, 특히 수출 지표를 가지고 이것저것 또 챙겨보는 가운데 화장품 쪽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월 달 화장품 수출이 71%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서 8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1월 달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중국도 20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K-뷰티에 대한 성과는 꾸준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쪽에 이제 페이셜 세럼 쪽의 코너에서 28개 종목 중 품목 중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6개, ODM이 4개, 총 10개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한국이 잘하고 있는 섹터가 여기서도 나온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의 기대감과 함께 눈여겨볼 종목은 잉글우드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케어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으면서 선블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은 OTC 제조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수기 진입까지 생각해본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국내 공장 중심으로 실적 양호했고 미국의 현지 공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주요한 고객들, 특히 엘리자베스 아덴, 펜티 뷰티, 튤라 같은 고객사 쪽과 그리고 또 굿 몰리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도 아마존에서 아마존 뷰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23일 날이 실적 발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같은 이제 호실적이 주가를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레벨업된 1차 목표가 17,000원대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수출의 호조를 보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잉글우드랩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자 반정민 소장님, 카지노주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카지노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지노 쪽 주가의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실적 개선 속도가 아직까지 다소 좀 더디긴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에 좀 어느 정도 최근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고 신규 카지노 중에 이제 인스파이어라고 있는데 이 인스파이어 경우에 지금 뭐 상장을 한 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개장에 따른 타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타격은 있을 수 있고 신규 카지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역할을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전망 산업에 대해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좋다라는 이슈가 부각된다 한다면 다른 그 카지노주에 대해서도 낙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얻은 만큼 빠르게는 아니지만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를 가져왔고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영업이익이 2,85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는데 컨센 추정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실적이 그나마 좀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문객 수가 그 19년 4분기 때 4분기에 82% 수준에서 더 이상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체되고 있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강원랜드의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외국인 지분과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가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투자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2월 들어서는 기관의 순매수세도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4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카지노주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업종인데요. 관련해서 강원랜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